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정말 마음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방송에 편집이 약간 그렇게 됐는데 제가 아직 서열을 따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저희가 개인 활동을 하고 이제 제가 썸으로 많은 분들이 저를 많이 알아주셨지만 한 번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그냥 계속 그냥 뭐라 그랬어? 아 썸이 너무 잘 돼서 아니요 진짜 그냥 라디오에서 말한 건 정말 예능이고 다 같이 즐겁자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거고요. 예. 저희는 뭐 굳이 서열을 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긴 것 같아요. 네, 네 분발하겠습니다. 저희는 그냥 그 전에는 이제 효리 언니랑 보라 언니가 좀 더 많은 인지도가 있었고 다솜이랑 저랑 인지도가 많이 없었지만 솔직히 지금 제가 제일 미치죠. 아니 왜 그러세요? 아니, 지금은 저희 네 명 다 다 감사해요. 그냥 저희 네 명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스타신 감사드립니다. 시대사장님 감사합니다. 손 이사님 감사합니다. 굉장히 어색한 말씀. 김경희 이사님 감사합니다. 스타신 화이팅! 예! 우리! 아 정말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 질문이 정말 잔잔한 파도에다가 네. 바위를 확 던져가지고 네. 아 그래요. 아 어마어마한 분위기로 오늘 쇼케이스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충분한